헤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딩은 H1부터 H6까지 있습니다. 글자 크기가 다 달라지게 되죠. H1이 가장 크고 H6가 가장 작습니다. 이 헤딩의 역할이 중요한데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들이 주로 먼저 보는 내용이 바로 헤딩입니다. 따라서 헤딩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 문서가 노출될 빈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태그와 같은 역할하는 거죠. HR 태그, 보다시피 헤딩의 크기는 다양할 수 있지만 P의 크기는 항상 동일하다는데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HR 태그를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HR 태그는 horizontal line을 말합니다. 밑에 지금 여기 있죠. 이게 horizontal line입니다. 재밌는 것은 horizontal line은 start 태그와 end 태그 없이 그냥 하나로 끝납니다. HR. 헤드 엘리먼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헤드 엘리먼트는 조금 전에 봤던 H1, H2, H3와는 다른 겁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엘리먼트이고 이 엘리먼트는 뭐예요? 웹 페이지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않고 웹 브라우저가 읽고 이 페이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메타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주로 문서의 제목, 캐릭터 셋, 유니코드인지, 무엇인지, 스타일, 링크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를 쓸 것인지, 뭐 다른 걸 쓸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메타데이터입니다. HTML 코드, 이 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문서가 어떤 HTML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방법은 View Page Source 버튼을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다른 방식으로는 크롬 같은 경우 디벨로퍼에서 View Source가 있죠. 디벨로퍼 툴도 있고 자바스크립트 컨솔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HTML 페이지에 쓰이는 태그에 대해서는 W3 School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각각 들어가서 참조를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은 웹 디자이너를 위한 수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AI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무엇을 하든 컴퓨터를 다루는 직업을 갖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웹에 대한 지식, 상식을 말씀드리는 수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